네, 오늘은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치악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치악산은 소나무가 많은 것으로 유명한 다소 험한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치악산의 사계절의 변화를 보시면서 생생한 모습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치악산은 원주시와 횡성군에 거쳐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높이는 1288m에 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1973년에 보릿공원으로 지정되어서 그 이후 1984년도에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되어졌습니다. 치악산의 서쪽은 남한간의 지류인 성강 유역에 해당이 되고요. 치악산의 동쪽은 주청강 유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악산 주변에 다양한 둘레길이 형성되었는데요. 그 둘레길은 총 14개의 둘레길로서 총 길이는 140km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둘레길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치악산의 둘레길은 그 중에서 하나의 둘레길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둘레길로 이어지는 치악산의 산세의 아름다움과 또 치악산은 소나무가 많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런 침엽수가 많은 치악산의 다양한 모습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